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5월 26일 일요일 5월 4주차 월말경주 일요경마 서울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말경주답게 또 편성이 또 깐깐하게 짜여져 있는데 오늘은 자, 이 총 11개의 경주가 펼쳐지고 있지만 자, 편성 자체는 상당히 까다롭게 짜여져 있네요. 얼핏 봐서는 상당히 쉬워 보입니다. 쉬워 보이는 가운데 속에 또 혼전이 일어날 수 있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열려 있죠. 인기 마필들보다 비인기 마필들이 훈련 상태가 더 좋고 또 마필의 컨디션이나 또 훈련 과정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오늘 일요경마 아차 잘못하면은 또 큰 배당이 많이 속출할 수 있는 일요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신중한 배팅 전략을 세우는 자 일요일이 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요경마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마필 위주로 자 승부경주를 골라봤는데요. 3경주, 5경주, 그리고 8경주와 10경주, 3, 5, 8, 10 이렇게 4개의 경주를 승부경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3경주와 8경주는 B급 승부로 가겠고요. 5경주는 X파일 승부, 10경주는 A급 메인 승부로 팬 여러분들과 함께 배당 사냥을 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면서 1경주 시작합니다. 국산 5군 1300m 경주 8두의 마필이 조촐하게 레이스에 임하고 있는데 이번 1경주는 뭐 인기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4번 베뉴인, 3번 금빛 만남, 그리고 1번 아르칸 갤러퍼, 여기에 6번 스마티로드나 2번 썬데이 하이츠, 이런 마필들이 아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해 보이죠. 특히 4번 베니윈 승군전에 관계없이 한 번 더 때려볼 준비가 끝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박재우 감독이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자 이 마필에게 상당히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신영철 기수가 직접 원정 조교를 가서 엄청나게 그 강도 높은 훈련을 시행을 했죠. 직전 경주보다 훈련량을 대폭 올리면서 자 준비를 해왔는데 4번 베니윈 마필이 완전히 조시가 났습니다. 자, 조시가 났기 때문에 승부는 불봐도 뻔하겠죠? 자, 1300도 뛰어봤던 경험이 있는데 자, 승부 안 할 이유가 없다. 4번 베니윈 승군전에 관계없이 한 번 더 간다. 자, 충마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니윈과 함께 동반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세력 중에서는 3번 금빛 만남이나 1번 아르칸 갤러퍼 또는 뭐 선데이 하이츠도 있고 자 스마티로드도 있는데 자 그래도 마필의 기본 능력상 3번 금빛 만남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상승세라면 충분히 한 번 더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상태는 짱짱하죠. 자 직전 경주 마지막에 날라올 때 모습 보십시오. 필봉이는 전보 스피드의 금빛 만남 요거 한방막권으로 자 34배짜리 그냥 때려드리지 않았어요. 요게 1경주였습니다. 4월 27일 1경주에 1경주부터 34배짜리 자 전보 스피드의 금빛 만남 한방이다. 제대로 한 구나 때려드렸었죠? 기억들 나실 거예요. 한 달 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1경주 시작부터 금빛 만남을 가지고 한구라에서 먹었던 마필이었는데 여전히 금빛 만남의 상태가 좋다. 그러면 베뉴인에 붙여서 또 한번 노림수를 줘도 무난하겠죠? 자 4번 3번 여기에 인기 마필이죠. 1번 아르칸 갤러퍼 이런 마필들이 아마 많은 인기 얻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자 2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 이번 경주에 출전한 마필들 자 좀 재미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12두의 마필이 나와 있는데 이번 경주도 자 6번 플래시 스킵 이 마필의 선전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직전 경주 우승 결코 우연이 아니죠. 마필이 이미 상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우승이었는데 여전히 좋네요. 자 그렇다면 8번 플래시 스킵 자 웬만하면 그냥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후차권을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번 경주 후차권에서 노림수를 줄 수 있는 마필은 6번 에코더미션 또는 1번 록 오브 썬더 4번 베스트 캐슬 요 정도 마필들이 8번 플래시 스킵에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이러한 세력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게이트 좋아져 있는 1번 록 오브 썬더 자 편성 자체가 뚜렷한 선행마가 없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단독 선행 찬스입니다. 마필 체격은 좀 작죠. 작지만 이번 경주 선행으로 레이스를 이끌고 나간다면 마지막까지 버티기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1번 록 오브 썬더 관심이 가고 있고요. 또 6번 에코더 미션도 직전 경주에 이거 안 갔습니다. 철저하게 거머쥐고 걸음만 재보고 말았죠. 직전 경주는 1400에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승부 자체를 피해갔는데 다시 한번 적정거리인 1200에 도전하고 있는 에코더 미션 승부를 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6번 에코더 미션 이번 경주는 때려볼 만한 값어치는 있겠죠. 여기에 4번 베스트 캐슬이나 또는 훈련 시 상태 좋아져 있는 9번 영일 샤이닝 이런 마필들 아마 지금 관심권으로 우리가 노림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3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네, 3경주 오늘 일요일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국산 5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지금 웬만하면 조교 잘 되어 있는 마필들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데 이번 경주에 이 12마리 중에서 훈련 시 정말 상태가 짱짱한 놈은 딱 3마리밖에 없죠. 무조건 노려야 돼요. 이거는 꼭 봐야 될 마필들만 딱 3마리가 있습니다. 야, 웬만하면 그냥 왔구나. 근데 곧 웬만하면 그냥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조교 우수마필 3마리가 한자리에 있습니다. 아마 요 3마리의 마필이 각각 다른 경주에 편성이 같이 떨어졌더라면 필봉이는 이 3마리를 가지고 각각 3개의 경주가 승부경주로 선택이 됐을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괴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 3마리가 있습니다. 배당에 상관없죠. 무조건 때립니다. 무조건 노립니다. 이런 거는 그냥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지만 필봉이가 보는 건 딱 3마리밖에 없는데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어요? 그냥 먹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거의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인데 무조건 먹어야죠. 3경주 배당 가는 게 없이 조교 우승 마필 정말 훈련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 딱 3마리만 가지고 항구를 하자 제대로 때려 먹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딱 3마리밖에 눈에 안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3경주는 조교 우수마필 3마리를 가지고 배당에 상관없이 항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승부경주입니다. 네, 4경주는 국산 육군 1300m 경주가 되겠고요. 지금 12두에 마필이 나와 있는데 12번 정읍사랑 오늘은 12번 게이트 전개가 좀 불리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가져봤는데 편성을 보니까 너무나 약한 약편성을 만났습니다. 정읍사랑의 기승기수를 보니까 문세영 기수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이건 승부예요. 26팀 안혜양 감독이 이번에는 머리 승부다. 정읍사랑을 가지고 지난 3월 23일 날 머리 승부 했는데 아쉽게 2차 하지만 우리는 먹었습니다. 25배 그리고 직전 경주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최원준 기수가 말을 좀 잘못했죠. 잘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읍사랑이 아쉬운 3착 이번에는 우승을 하고 싶은 그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세영 기수를 기승시켜서 안장 그 자체를 아주 강하게 강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12번 정읍사랑의 승부는 불보듯 뻔하다. 여기에 박태종 기수의 2번 더블액션이나 1번 춘추 또 4번 라이크 더 윈드 8번 가속주자 이러한 마필들도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자력으로 입상할 수 있는 이러한 세력들이고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 마필이죠. 5번 드래곤 하트까지도 지금 마필 완성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주행검사 때 보여준 걸음은 잊어라. 지금 무슨 얘기냐. 드래곤 하트가 주행검사 시에 보여주었던 이러한 능력은 잊어버리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5번 드래곤 하트를 한번 노려보면은 이런 마필들이 바로 또 배당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스피드와 탄력이 무지무지하게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경주 대비해서 지구력 보강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5번 드래곤 하트가 이번 경주 최고유주의 복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8번 가속주자는 나올 때마다 인기를 좀 얻고 있죠. 근데 인기에 비해서 이 마필이 걸음이 안 나오고 있는데 김석봉 기수가 한 번 더 기승하고 있네요. 이 기승기수를 조금 좀 능력기수로
교체를 해서 출전을 시켜보면 가속 주자 참 재미있을 텐데 아 김석봉 기술을 믿고 들어가기가 조금 좀 불안불안합니다. 하지만 마필의 능력대로라면 가속 주자 당연히 봐줘야 될 마필입니다. 자 Like the Wind 여기에 뭐 더블 액션 춘추 많은 마필들이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러한 경주가 아닌가 싶죠. 3번 오뚜기 파워도 나름대로 또 인기를 좀 얻을 수도 있어요. 편성 자체가 워낙 허접하기 때문에. 하지만 3번 오뚜기 파워는 능력 부진으로 인해서 자 이마 필이 재검을 받았죠. 능력 미달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되는 마필이 3번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자 5경주 두 번째 승부처 X파일 승부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5경주 두 번째 승부 경주죠. 자, 이번 5경주는 X파일 승부인데요. 자, 국산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12두의 마필이 나와 있지만 편성 불문. 그다음에 어떠한 이유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여기서 때려야 된다. 편성 불문, 훈련 상태 불문. 어떠한 경주 조건을 내 건다 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쌍대가리. 이거는 쌍승식 승부예요. 이건 복승식도 아까울 마필입니다. 무조건 쌍승식 승부. 국산 육군 경주죠. 필봉이가 추천하고 싶은 마필은 육군마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어떠한 편성에 갔다 놔도 지금 현재 육군 경주가 아니라 사군 경주에 갔다 놔도 대가리입니다. 완전히 미쳐 있어요. 궁금하시죠? 제가 그 주인공 하나 알려드릴게요. 왕주먹이에요. 7번 왕주먹. 무조건 왕주먹 놓고 때린다. 안 가면 어쩔 수 없어요. 마방에서 승부를 안 하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승부만 하면 얘는 4군에 갖다 놔도 쌍대가리입니다. 필봉이에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그만큼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말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야 21조 임봉춘 감독 정말 괴물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승부만 하면은 왕주먹은 앞으로 2군 무대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마필 체형도 잘생겼고 완성도가 높은데 야 이 가랑이 찢어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탄력 무지무지해요. 왕주먹 항구라 합니다. 얘 갖고 항구라 해요. 근데 후차권은 왕주먹을 갖고 대가리 놓고 때리는데 후차권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정해져 있어요. 훈련 때 자 왕주먹은 쌍대가리인데 그냥 온 놈들이 있거든요. 오 그냥 왔네. 그러면 승부 봐야죠. 자 충마 잡아놨겠다. 또 웬만하면 그냥 왔겠다. 이건 무조건 승부 아닙니까? 한방 때리고 받치면 끝나는 거예요. 자 5경주 그래서 X파일 때립니다. 배당 안 나와도 좋습니다. 저는 왕주목 쌍대가리 치는 거 응원할 거예요. 승부입니다. 5경주 X파일 승부 기대하십시오. 이거 배당 안 나올 것 같죠?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 후자꾼 마필이 똥말이니까요. 안 팔리니까. 근데 웬만하면 그냥 온 것 같아요. 자 왕주목은 못 이겨도 다른 놈들은 이긴다. 한방으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네, 육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m 별정경주. 11두의 마필들. 자, 기복마 혼정경주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자, 이번 경주는 자, 이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은 잘라내고 상승세에 있는 마필만 노려보면 되겠죠. 그 상승세에 있는 마필이 누가 있느냐? 5번 주말하니, 4번 싱싱이천. 2두의 마필이 지금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1번 아라제일 그리고 자, 이번 경주 9번 개성강자 배당마필. 요렇게 한번 노림수를 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5번 주말하니 복승률 100%입니다. 자 경주거리가 1400으로 늘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워낙 편성 자체도 약하고 또한 직전 경주 1300에서 상당히 여유있는 모습의 우승이었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1400으로 늘었어도 비록 승군전이라 할지라도 자 5번 주말환희의 연투가 기대된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4번 싱싱이천도 자 직전 경주 우승 결코 우연은 아니게 나갔죠. 이번에 한 번 더 때려볼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자 싱싱이천의 스피드감도 대단히 좋다. 그리고
9번 개성강자가 정말 마필 잘 만들어놨는데요. 지금 3kg의 감량 2점이라면 이번 경주 승부수를 던져볼 만한 가치도 있어 보인다.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약편성에서 9번 개성강자 한번 제대로 승부 한번 던져보면은 자, 개성강자가 3창만 들어와줘도 충분히 삼복승식이나 복연승식에서 메리트 있는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5번 4번 4번 5번 자 웬만하면 한방박권으로 끝날 것 같고요. 9번 개성강자를 가지고 복연승식 삼복승식 한번 엮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7경주는 국산 4군 1400m 경주입니다. 자 12두죠. 자 이번 경주 재밌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6번 검탄인데 자 직전 경주 검탄 40배짜리 필봉이가 자 이 검탄을 가지고 승부를 때렸어요. 근데 캠퍼스 드리머가 두르는 바람에 물 먹었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대성지존이나 용왕포스가 들어왔으면 그냥 한구라 제대로 먹는 거였는데 자 캠퍼스 드리머가 들어와서 또 필봉이를 죽이대요. 검탄 이번 경주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제일 잘 나가 자 이 마필도 복승률 100% 아닙니까? 제일 잘 나가 근데 마필이 잘 나가는 건 좋은데 직전 경주만 못하다 자 훈련 시에 걸음은 직전만 못하더라 그러면 제일 잘 나가를 놓고 때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번 경주는 제일 잘 나가 후차권으로 돌리겠고요. 오히려 자 지금 마필 상태 좋아져 있는 필봉의 특급관리마 자 5번 두솔장군 그리고 7번 아라가야 1번 뉴톱 요런 마필들을 가지고 한번 노림수를 한번 줘보고 싶은 이러한 욕심도 생기고 있습니다. 6번 검탄 웬만하면 또 온 것 같아요. 선행 나가면 그냥 창구 가서 줄 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검탄이 완전히 많이 미쳐있거든요. 자 조시가 완전히 났으니까 6번 검탄 한 번 더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8경주 자 세 번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8경주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국산 상군 1700m 별점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에 필봉이가 4월달에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한구라 제대로 시켜주셨던 마필이 한 마리가 있죠. 쌍승식과 복승식 쌍승식 30배 복승식 64배인가요 65배인가요 제대로 한구라 때려드렸던 마필이 여기에 있어요. 요놈 가지고 한 번 더 승부 봅니다. 아 마필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죠. 그래서 필봉이와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4월달에 한구라 했던 마필 복승식 34배 쌍승식 64배 65배 요렇게 말씀드렸을 때 감 잡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실 분들 있어요. 왜냐 한구라 했으니까 우리는 넣었으니까 그죠? 이번에 한 번 더 한구라 합니다. 지금 상태 좋은 마필들 여기도 많지가 않아요. 인기만은 있습니다. 분명히 인기만은 있지만 이번 경주 인기만을 맹신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덜 팔릴 수 있는 마필의 마필 컨디션이 더 좋다? 그러면 한번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요? 자, 1700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 은근히 많죠? 선행 경합이 일어나는 순간 앞에 가는 놈은 다 죽었다. 그러면 선두권,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마필들 거기에 지구력이 보강이 돼서 뒷심을 한 발 더 쓸 수 있는 마필이 유리한데 이번 8경주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1700에 맞춤 조교로 일관을 하면서 승부 패턴을 읽어가고 있는 승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마필만 노리면 됩니다. 딱 세 마리 마필 가지고 승부 보죠. 이번 8경주 자 지난 4월 초에 필봉이와 함께 한구라 했던 놈을 대가리로 놓고 한 번 더 승부로 배당 한번 잡아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8경주 꼭 한구라 하는 경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9경주입니다. 국산 1군 1900m 핸디캡 경주죠. 스포츠 경영배 특별 경주입니다. 우승 상금 5775만원을 놓고 자 이번 경주 14대 마피 격돈을 펼치는데 아주 싱겁죠. 강축이 서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싱겁습니다. 1번 지금 이 순간 누가 뭐래도 1번 지금 이 순간은 맞다. 자 지금 이 순간은 뭐 웬만하면 그냥 온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과 함께
후차권만 잘 찾으면 되는데 후차권에서는 정말 준비들이 잘 되어 있네요. 3번 뉴앤드 베스트, 5번 스피더스, 7번 메가스나미, 8번 수성비 F, 그리고 자 9번 소백령, 11번 천둥번쩍, 13번 질풍강호, 14번 프라더스. 너무나 많죠. 지금 이 순간을 놓고 나머지 후차권에서는 정말 치열한 접전이 예견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경주의 이 뉴앤드베스트가 직전 경주 서울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처럼 지금 이 순간과 함께 동반입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900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죠. 마지막에 쭉 치고 날라오는 탄력은 뉴앤드베스트가 최상인데 그래서 3월 30일 날 필봉이는 뉴앤드베스트를 강력하게 배팅에 축으로 놓고 요거 승부로 때려서 먹었던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 3번 뉴앤드베스트 여전히 상태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과 함께 동반입상 노력을 가치가 있고요. 내가 쓰나미 상태 좋은데 승군전이고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자 이건 상금보다도 요거는 명예가 걸려있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모든 마피들이 다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걸출한 출마가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마피들이 꼬랑지를 내리지 않을까? 자 꼬랑지를 내리는 순간 때려먹을 수 있는 마필이 과연 누가 있느냐. 한진 마필의 뉴앤드베스트 또는 뭐 소백령, 질풍강호, 천둥번쩍 뭐 이런 마필들이 뭐 때려볼 만한 값어치는 있겠죠? 자 지금 이 순간의 선전 기대되는 스포츠 경향배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자 10경주 마지막 승부처 A급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10경주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 A급 메인 승부입니다. 혼합 상군 1800m 별정 경주 14두의 마필이 나왔는데 경주거리 1800m가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죠. 또 마필들도 이번 경주에 출전한 혼합 상군 중위권 중상위권에 있는 마필들이 대거 몰려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진짜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경주에 훈련 잘 되어있는 마필이 한 8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혼전도가 높은 경주예요. 어떠한 마필을 충마로 놓고 때리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인기를 얻고 있는 인기마도 있고 또 충마로 팔릴 수 있는 충마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마방에서의 승부 의지를 가지고 나와 있느냐가 이번 경주의 승부 타이밍인데 저는 알고 있죠. 지금 쏘는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준비가 또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자 지금 한 8마리 정도가 지금 상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8마리 정도가 말이 좋은데 자 이놈들이 다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갈 수는 없어요. 들어올 수 있는 건 딱 2명 2마리 그리고 삼복승식까지 계산을 한다면 3마리가 되겠죠. 자 이번 경주 상태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또 마방의 승부 의지 누가 더 강하게 승부를 할 것이냐 여기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이미 마방에서의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 마방에서 승부가 제대로 걸려있는 마필을 필봉이 알고 있습니다. 항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항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항구라 때려드리겠습니다.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쏘는 놈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10경주 A급 메인 승부 1류 경마 월말 경주에서 마무리를 10경주에서 제대로 한번 짓고 자 끝장 보자. 끝장 승부를 한번 보자. 10경주 A급 메인 승부에서 끝장 승부로 팬 여러분들과 함께 5월달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11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 혼합 2군 1700m 경주죠. 자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가 되지 않을까요? 자 8번 윌리사 능력상 한수 위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윌리사는 웬만하면 이번 경주 자 뭐 충마로 인정을 해주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의 윌리사가 승군전이었는데 경주거리 1800에서 자 이 마필이 조경호 기수가 뭐 전혀 승부할 의지가 없었던 이러한 모습으로 마지막에 살짝 그냥 밀었는데 자 탄력은 무지무지하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자 이번에 8번 윌리사 이쿠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까지 받고 나오고 있죠. 편성 자체가 강합니까? 이번 경주도 혼합 2군 중위권에 있는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크게 능력마가 없어요. 능력만 놓고 따진다면 윌리사가 한수 위입니다. 그러면 윌리사를 충마로 놓고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후차권에서도 10번 동서대륙이나 5번 자이카, 6번 천년영웅, 7번 마니검, 12번 제3비술, 이런 마필들과 2번 레이징팀, 여기까지 아마 도전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윌리사를 기본 중심에 후차권에서는 2번, 5번, 6번, 7번, 그리고 10번, 12번, 야, 맞네요. 한 6마리 정도가 후차권에서 경합을 펼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자, 그만큼 후차권 찾는 게 중요한 경주다. 자, 후차권은 윌리사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윌리사를 놓고 후차권만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서 잘 찾아내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경주가 11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경주까지의 모든 예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말 경주답게 빡빡하게 짜여져 있죠? 자, 빡빡하게 짜여져 있지만 그래도 구멍은 있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든지 한 발을 쓸 수 있는 보편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대당승부 한번 제대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월말 경주 대박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4월 월말 경주도 필봉이와 함께 해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은 대박이 났죠? 자, 5월 월말 경주에서도 4월 월말 경주에 필봉이가 보여드렸던 대박의 환상적인 적중, 환상적인 배당 5월달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말 경주에 강한 필봉이와 함께, 자, 5월 월말 경주를 마무리 지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대박나십시오. 필봉이는 다음주 6월 첫째 주 경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